안녕하십니까. 이천시 의원 이규화입니다. 올해 시작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거의 끝나는 이 지점까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, 먼저, 중국의 우한교민, 장원 국방어학원 입소 결정과 또한 4월에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인하여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. 이 참담함 속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또 돌보기 위해 힘써온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한 이천시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이또 고난을 극복했습니다. 또 올해는 예전에 볼수 없었던 그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많은 재산과 또 우리의 농작물들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. 이것을 볼때 우리가 올한해 우리가 농사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한동안 이 시름에서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. 어느덧 올해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누렸던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, 며칠 전 한파로 인하여 옷깃을 스며드는 차가움이 우리 온몸을 움츠러들게 하고, 더 나아가서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걱정이 하루하루 앞서갑니다. 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행복과 불행은 맞물려서 온다고 합니다. 이러한 불행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는 행복이 내년에 함께 한다면 이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새해에, 우리 다가오는 새해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. 이 신축년에는 여러분의 긍정에 에너지를 발휘하여 희망찬 새해를 다시 한번 계획해 봅시다. 여러분, 내년에는 또한 우리한테 희망된 백신을 맞게 되는 날이 옵니다. 이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가 긴 답답한 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서로가 바라보고 소통하며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힘 잃지 마시고 새해에는 우리 함께 다시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